오늘은 김정권 기업분석팀 김지산 이사 모시고 한일 무역 갈등을 촉발했던 이 IT 부문의 소재 부품, 국산화 현황,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향후 경쟁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2부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부품 경쟁력 향상, 그런데 소재 쪽은 미흡,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스마트폰 소재 및 부품, 국산화 현황 살펴봅니다. 향후 국내 기업들의 차별화 전략까지도 한번 짚어보죠. 자, 이사님 리포트를 한번 제가 보니까 2011년에 그때 그 후쿠시마 쪽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부품 쪽은 우리가 경쟁력이 향상됐는데 소재 부분은 아직까지도 미흡하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셨더라고요. 한번 그때 이후 2011년 이후 지금까지 한번 좀 현황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사실 좀 그 역사는 좀 반복된다는 역사는 생각이 반복된다. 드는데 네. 2011년을 좀 돌아가보게 되면 그때 사실은 BT 레진이라고 얘기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재 하나가 생산 차질이 야기가 됐고 이로 인해서 반도체 기판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스마트폰이 못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유발이 됐었거든요. 무슨 부품이 그때 못 들어? BT 레진이라는 소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PCB 소재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일본의 지질학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에 일본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 공론이 있었던 부분인 거고 지금과 좀 다른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지질학적 리스크였을 거고 지금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되는 것 같아요. 정치적 리스크. 2011년 이후에 물론 이제 부품 쪽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트 한번 보시면 우리 기업들이 제일 잘하는 게 카메라 모듈 쪽인데요. 네. 그동안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을 예를 들면 그 8년 사이에 카메라 모듈 매출액은 4배가 늘었고 점유율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2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의 뭐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연성 PCB, 편광필름 이러한 제품들이 일본 주도의 부품이었지만 사실 이제는 주도권을 한국 업체들이 쥐는 큰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그 부품 이전에 그 소재로 가게 되면 여전히 그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자. 지금 LG 이노텍 주로 뭐 하는 회사였죠? 아, LG 이노텍은 네. 이제 그 스마트폰 부품 쪽이 부품 쪽인데. 메인 네. 업체인데 부품이 특히나 그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주도적으로 공판 업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글로벌 1위 업체가 LG 이노텍입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도 한번 그거 우리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가요? 그쪽 분야도?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사실은 이제 반도체 다음에 일본에서 만약에 네. 소재를 가지고 무기화한다고 하면 2차 전지가 가장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의 향후의 성장성도 그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아직까지는 그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사실은 2차 전지라는 것 자체가 리튬 이온 전지가 91년에 소니가 처음 상용화했기 때문에 네. 원천 기술 자체가 일본에서 넘어온 게 사실이고요. 예. 지금의 그 현황을 한번 짚어보게 되면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그 2차 전지에서 가장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가 양극 활물질인데요. 네. 양극 활물질의 경우는 LG 화학이 그 자동차 전지용에 한해서 일본 니치아한테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좀 민감한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리막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전량 지금 일본에서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는 아사히카세이한테 가장 많은 물량을 가져오고 도레이한테도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분리막은 전량 수입이라고요? 거의 전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LG 화학의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네. 도레이 한국 법인을 통해서 외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다만 네. 대안은 있습니다. 국내 그 SK 이노베이션이 지금은 SDI와 LG 화학의 경쟁사겠지만 네. 습식 분리막에서는 아사히카세이 이어서 글로벌 2위를 그 차지하고 있고 향후 3년간 생산 능력을 3배로 증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 경쟁사지만 SK 이노베이션이 충분한 그 대안이 돼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W스코프 코리아라고 얘기하는 한국계 일본 기업을 통해서 네. 그 분리막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 이러한 양극 활물질과 분리막 이외에도 고품질 바인더나 동박 제조용 드럼, 전액 첨가제 파우치 이런 쪽에서 일본 의존도가 네. 높다라고 그 얘기가 되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 동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티타늄 드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 티타늄 드럼은 일본의 세계사가 전체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아날로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드럼을 만드는 장인이 일본에 딱 5명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이러한 그 동박을 만들며 있어서 장비는 철저하게 지금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우리 그 2차 전지 소재가 겪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고 극복해야 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님 준비해 주신 이 표에 보니까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 주신다면. 예예. 그래 전부 지금 얼핏 봐서 다 일본 업체 같아 보이고 영어가 돼 있고 한데 이제 눈에 익숙한 업종 하나 업체 하나가 일진 머티리얼즈예요. 그 이게 한동안 핫했던 종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한번 피크를 한번 찍고 온 것 같은데. 그 일진 예.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KCFT도 사실 이제 국내 아, 예. 기업이고 예. 예. SKC한테 네. 이제 그 인수가 된 기업인데요. 사실은 그 장기적인 전망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유망한 것이 아직도? 사실입니다. 이 동박이라는 것이 2차 네. 전지에서는 응급 활물질을 모으는 집전체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역시 이제 이 시장 자체가 2차 전지의 성장성과 같이 가는 부분일 거고 2차 전지의 그 향후의 성장 그 규모는 단순하게 그 수식화하면 이렇습니다. 3년간 3배로 성장할 거고 4년간 4.5배로 성장하는 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목표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굉장히 급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질 거고 그래서 네. 이제 제 도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동박 역시 이러한 그 고성장세의 가치 그 편승을 할 거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는 뭐 ESS나 이런 화재 이슈도 좀 있었던 부분이고 원자재 가격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동박도 그 리튬 이온 전지와 동일한 성장 그림을 그릴 거고요. 그나마 그 이 여기에 있는 핵심 소재 중에 가장 국산화율이 높은 부품 중에 하나가 이 동박이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나 KCFT의 중장기 전망은 상당히 밝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같이 가지면은 조금 더 힘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2차 전지 소재 쪽의 국산화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한번 그 표를 좀 보고 네. 좀 말씀을 네. 드려보면요. 아직은 소재 쪽에서는 가야 될 길이 멉니다. 2017년 데이터가 있는데요. 사실 그 2017년 기준으로 삼성 SDI와 LG화학의 자동차 전지 배터리 점유율은 12.4% 정도 되는데 화면에 그래프가 나오네요. 예, 네. 보시는 것처럼 그 소재면에서는 이게 이제 파란색이 한국의 점유율인데요. 네. 양극재가 9% 수준되고 음극재는 4%에 좀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비하면 그만큼 이제 점유율이 낮은 부분인 거고 당연하지만 국산화율을 높이려면 이런 소재 업체들 역시 배터리 업체들의 공격적인 그 증설 계획에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인 것처럼 그 향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4년간 생산 능력을 무려 4.5배를 늘려갈 겁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작년 말 기준으로 55기가와트의 그 생산 능력을 가졌다면 22년에는 무려 248기가와트까지 늘릴 계획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만큼 소재 업체들도 같이 증설을 해야만이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다 보니까 뭐 MLCC라고 예. 이게 뭐 전자업계의 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뭐길래 그런 그 정도의 위치가요? MLCC는 실제로 사이즈는 쌀보다 훨씬 작습니다. 우리가 이제 0603 사이즈가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규격인데 가로가 0.6mm, 세로가 0.3mm니까 0.6mm, 0.3mm?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볼펜으로 점을 찍으면 그 정도 사이즈가 된다고 아, 보시면 예, 되고요. 예. 그거 하나가 스마트폰에 무려 1000개가 들어갑니다. 이 자그마한 MLCC가 하는 역할은 전화를 가둬두는 댐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과전류나 과전압을 막아서 회로를 보호하는 그런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네. 수동부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전자업계의 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든 전자제품에 다 MLCC가 들어가야 되고 성능이 좌우되기 때문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그 제품이 MLCC죠. 그런데 지금 보여주시는 이 그래프 지금 예. 삼성전기가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예예. 지금 이게 그러면 시장 점유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LCC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사실은 다행스럽게도 삼성전기 주도로 소재는 많은 부분이 그 내재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전체에 네. 들어가는 그 BT 파우더라는 부분을 예. 그 삼성전기가 이제는 80% 가까운 내재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 최근에 그 일본과의 그런 갈등에 있어서 소재 조달 이슈보다는 오히려 일본 업체들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화 가능성이 좀 더 비중을 두자라고 이제 MLCC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이 점유율 한번 보시면 삼성 전기를 빼면 전부 다 일본 업체들입니다. 그러네요. 물론 이제 밑에 야교라는 대만 업체가 있지만 경쟁 환경이 좀 다르지요. 그랬을 때 대부분 상위권 업체들은 일본 업체들이고 이 일본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경우도 삼성전기라는 확실한 그런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한 40%를 일본에서 가져다 쓰고요. LG그룹은 그룹 내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도 거의 90% 가까이를 일본에서 가져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IT용 제품에 있어서는 삼성전기가
무라따와 대등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IT용 제품에 있어서 일본산 MLCC를 삼성전기나 삼화콘덴서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장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무라따라는 업체가 전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도 여기서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그 국산화 논리가 좀 부각된다고 한다면 전장용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의 고객 기반이 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기 뭐 좌우지간 수백 개 소재 부품 결합체인데 스마트폰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때 2011년 동일본 때 뭐 딱 뭐 무슨 렌즈? BT 레진 소재입니다. PCB 소재지요. 그 예. 수백 개 중에 하나만 딱 안 되더라도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건데 지금 일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 쪽도. 맞습니다. 그 사실 네. 이제 말 그대로 어느 소재 부품에서 생산 차질 발생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도 그렇죠? 네. 지금은 진단이 네. 어렵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삼성전자나 LG전자랑 좀 얘기를 해보면 메모리 반도체 외에는 지금은 조달 쪽에 문제가 있는 부품은 없어 보인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일 텐데요. 아, 그래요? 다만 저희가 좀 그 일본 의존도를 좀 짚어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요게 이제 과거에 아날로그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게 되고 카메라 화질을 좌우하거든요. 근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시장은 절대적으로 소니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수요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가지는 미세 공정 그 경쟁력을 기반으로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네. 올해부터 나오는 갤럭시 시리즈의 그 이미지 센서는 삼성전자 걸 거의 전량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소니를 대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네. 역시 예상치 못했던 그 소재 중에 하나로 이 카메라 렌즈에 들어가는 역시 레진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네. 이 소재는 일본의 제온사라는 업체가 범용 제품 수요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용 소재가 조달이 안 돼서 카메라가 못 만들어지고 스마트폰이 못 만들어질 수 있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소프트필터나 듀플렉스라고 얘기하는 RF 부품은 또 전적으로 일본에서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무라따나 타이오덴에서 좀 많이 가져오는데요. 국내에서는 삼성전기 기술을 승계한 와이솔이 또 하나의 대안이 돼주고 있고요. 또 PCB로 넘어가게 되면 핵심 소재로서 우리가 그 CCL이라고 얘기하는 그 동박 소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절연성 수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재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또 일본에서 가져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역시 두산전자와 LG화학 국내 업체들이 그 대안으로서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연성 PCB에 들어가는 FECCL도 KCFT나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업체들이 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그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 이렇게 한번 이제 전문적인 내용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큰 흐름을, 큰 그림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7월 1일 날 좌우지간 시작했습니다. 한일 간의 소위 말하는 예. 경제전쟁이. 핵심 소재 3개 수출 규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우리도 그렇게 그 다음에 뭐 안 가고 안 삽니다 뭐 해서 보이콧, 재팬 보이콧 나오고 여기까지 왔다가 이제 지소미아 폐기까지 왔습니다. 예. 이렇게 뭐 국회에서 보면은 의원들은 그렇게 뭐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뭐 장관들 이렇게 불러서 호통을 막 치고 있고 정부 쪽에 답은 보면은 어쨌거나 냉철하고 차분하고 뭐 이렇게 앞뒤 재서 이렇게 심각하게 뭐 잘해보겠다는 얘기밖에 없는데 업계 분위기가 어떠세요? 예. 그때 이후로 예. 이제 결국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건 하나의 기회로 삼자는 거 아닙니까? 예. 일본에 끌려가지 말고 국산화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업계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위협이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위협이 된다. 우리의 가장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건드린 부분은 네. 약간 정말 역린을 건드렸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러나 네.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소재 부품의 국산화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가야 될 길이다. 이걸 계기로 분명히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일본은 하나의 자충수를 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세트 경쟁을 놓고 보면 일본 업체들이 이제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어느? 일본 업체들은 이미 뭐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뭐 그러한 일본 세트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굉장히 미약해졌고 네. 사실은 그 IT 세트 경쟁력은 삼성전자가 독보적이고 LG전자도 가전과 TV에서 의미 있는 그런 네. 입지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서플라이 체인 측에서 보게 되면 세트가 가장 상위에 있는 거고 으흠. 그 밑에 부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일본 업체들은 한국 세트 쪽에 소재를 공급하는 쪽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발달돼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을이
갑한테 그 공부를 안 하겠다고 나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 환경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소재가 가장 높은 게 사실이고 또 하나는 세트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제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베트남이나 인도로 나가야 되지만 소재는 R&D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도 그 국내 생산 기지를 그 구축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정치적 이슈를 계기로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가 빨라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IT 세트의 경쟁력 향상으로 반영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우리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분명히 설비 투자나 고용 측면에서 오히려 세트 업체보다는 소재나 부품 업체가 국산화하는 게 훨씬 더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위협이 되지만 중장기로 보게 되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보시기에 소재 이쪽은 마음은 꿀뚝 같아도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학교 쪽은 학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대학 쪽에서 이런 쪽에 제대로 지금 우리가 인재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먼 얘기, 정말 얘기고 백년지대계 관점에서 네. 그런 교육 인프라부터 좀 바뀌어야 되는 건 사실 그렇죠. 거고요. 분명히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과제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는 세트 경쟁력이 글로벌 선두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재나 부품 쪽에서는 그 세트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R&D 협조가 또 있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전자의 그런 지원 하래에서 소재 쪽에서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여지고 반대로 한 3개월과 6개월 정도 이러한 이슈가 장기화되면 국내산 소재를 이미 그 기술적으로 채용을 하고 생산 설비를 늘리기 시작하면요. 반대로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 소재 국산화하는 부분이 고착화가 될 거고 일본 소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그 중요한 글로벌 고객을 잃게 되는 그러한 그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정치적 이슈를 계기로 이런 소재 국산화는 오히려 속도를 내는 게 우리 경제나 IT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갈등이 장기화되고 계속 더 격화되는 것은 뭐 우리나라나 일본에 바람직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단순한 어떤 뭐 감정적으로 민족주의적 발상 차원이 아니더라도 조금 아베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기는 한 것 같아요. 장기화될수록 더 당황스러울 것 장기화될수록. 예. 그런데 기업들 탐방 다녀보시고 이렇게 국산화 관련한 그리고 작금에 이 해서 보면은 기업 쪽에서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들리나요? 우리도 해보고 싶은데 국산화 서두르고 싶은데 예. 이게 예를 들어서 국산화 과정의 어떤 R&D가 됐건 뭐 설비 투자가 됐건 이게 소위 말해서 상업성이 이 사업하는 입장에서 기업하는 입장에서 이게 돈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든지 아니면은 뭘 좀 해보려는데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예. 사실 이제 가장 큰 게 화학 쪽은 규제거든요. 규제. 환경적 규제인 거고 사실 불화수소도 이슈가 됐지만 국내에서는 네. 규제 이슈 때문이라 사실은 이제 생산 설비를 늘리기 어려운 게 지금까지 환경이었고 생산 설비를 늘릴 수가 없었다. 사실은 소재라는 부분은 가장 민감한 게 환경적 규제에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대의적 측면에서 그 기업체들에게 우호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그 채산성이란 부분인데 네. 실제로 이제 일본 업체들이 무섭다라는 거는 네. 기술도 기술이지만 상당히 그 원가 경쟁력에서 높다 보니까 싸다.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세트 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 후발 업체들이 기술력을 갖추고 진입하더라도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그러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코스트 배리어를 치고 있는 게 일본 업체들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트 업체들도 일정 정도로 분명히 그 소재 업체들 지원해 줘야 됩니다. 네.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줘야 될 거고 원가적인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좀 더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히 있어야 될 거고요. R&D 측면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협업 구조가 갖춰져야만이 굉장히 우리 그 미숙한 소재 쪽에서의 R&D 토양이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고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대기업 주도로서 이러한 그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이사님 이것도 모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휴가 예, 중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팀쿡 CEO하고 식사를 하면서 예, 예. 우리 그 내용은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얘기 중에 팀쿡 그 CEO가 했는 말이 우리는 중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관세 맞는데 예. 삼성 스마트폰은 그냥 한국 아니면 베트남에서 해서 관세가 없더라 이거 좀 불공정하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거의 공감한 듯이 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양반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변덕스럽고 뭐 하긴 예. 하지만 문제는 예예.
뭘 말 끄집어낸 거는 뭐 어쨌거나 비슷하게 흉내는 내는 사람이라서 예. 이게 결국 뭔가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요? 삼성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억울하다. 애플은 지금까지 중국을 기반으로 굉장히 높은 그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도 아하. 스마트폰에서 거의 뭐 30% 이상의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확보했던 거고요. 거기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어쨌든 뭐 제조 기반은 베트남 쪽에 있다 하더라도 부품이나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을 주로 이제 한국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상당 부분 좀 원가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감수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관세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은 상당히 많은 엄살을 부리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그 지원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우리 그 IT 상관례상 삼성전자를 그 규제하고 애플을 지원할 수 있는 차별적인 방안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국산이나 베트남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그러한 기존의 무역 질서에 또 다른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을 지원하고 삼성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그 수단은 많지 않겠지만 다만 이제 최근에 얘기된 것처럼 그 애플에 들어가는 OLED 그 패널에 대해서 기존의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했다면 그걸 이제 BOE나 이런 중국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은 삼성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 트럼프 정부가 나서서 이런 무역 질서를 좀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 자체는 큰 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 지금까지 상관례상 그 허용되지 않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또 IT 쪽 업종과 종목 분석하시는 우리 김지선 이사님한테 1900 괜찮을까요라고 여쭙고 싶지만 뭐 자꾸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런 게 궁금해지는데 예.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쓸데없는 질문이고 바보 같아요. 이걸 누가 합니까? 예, 누가 하는 상황인데. 그래 오늘 이사님 상당히 궁금했던 내용 많이 이렇게 또 궁금증이 해소되고 또 상당히 또 생각해 볼 만한 것도 또 던져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예.